톡톡 톡. 우리 어제 여기서 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톡. 얇아요. 핀풀은 얇으면 100% 안 돼. 그냥 밀어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각이 좋아야 돼. 1번 톡. 톡. 더 기다렸다가 이거 돼야 된다 그랬죠? 더. 투, 투, 투. 그렇지, 투. 자, 지금 그 리듬에서 각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각을 많이 잡으면 날아갈까 봐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격국이 돼서 조절하기 시작하면 훨씬 좋아. 힘을 덜 쓰고 칠수 있으니까. 툭, 툭, 가볍게 톡톡, 세게 아니고 톡톡 계속. 툭, 툭, 붙어요, 붙어. 툭, 툭. 리듬. 툭, 앞으로 툭. 괜찮아요, 괜찮아요. 툭, 이렇게. 준비했다가 툭, 툭, 툭. 그러니까 임팩트랑 스윙이 짧은 순간에 한 번에 다 나와줘야 돼. 탁, 탁. 그렇죠? 쌤이 그 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봤냐? 대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서 몸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심만 들어가준 느낌으로 계속 쳐줘야 돼. 상대방 이렇게 들어요. 그럼 공더안 나와, 오히려. 얇아, 얇아, 얇아. 얇아져. 소리 안 나죠?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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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렇지, 좋다. 툭, 툭. 자, 이쪽 쳐볼게요, 다시. 툭, 툭, 툭. 자, 이쪽은 코스가 기니까 좀더 기다려야겠죠? 좋아요, 지금. 툭, 툭. 지금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거는 내가 묵직하게 맞는 느낌 먼저. 그 다음 컨트롤. 자, 눌러지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 스윙이 안 나와, 나중에. 끝이 사라져야 돼요, 짧더라도. 공은 얘가 훨씬 까다로워. 이 라켓으로 치는 공이 훨씬 까다롭게요. 내가 받았을 때 느낌이. 네. 백은 어제 그거보다 공은 이게 더 어렵다. 받았을 때. 근데 나 그거 주면 나 시합 뭘로 나가지? 나 라켓이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툭, 잡아서. 툭. 자, 잡는 거 먼저.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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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렇지. 땅, 땅 하고 땅 들어가자. 땅, 땅 이렇게 리듬이. 커트볼 한번 쳐볼까요? 커트볼은 가볍게 맞배기로. 짧은 볼 들어오고 칠 거예요. 커트하고 자. 더 많이 세우셔도 돼요. 짧은 볼 커트할 때. 커트할 때. 그렇지. 많이 세워서 하면 스피드도 나. 툭 들어가고 툭. 들어가야지. 응, 들어가야지. 툭. 그렇죠. 툭. 그렇지. 얘는 멀면 100% 안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데 멀면 힘이 없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내가. 중심이 앞으로. 놓고 투. 많이 받쳐도 돼요. 안 날라가. 툭.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툭. 그렇지. 툭. 지금 때리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네. 때려지는 거 같아, 그죠? 지금 여기서 탁 쳐지는 거, 이거는 때리는 거고, 여기서 내가 살짝 돌려줘야지. 맞을 때 돌려줘야지. 똑같아요. 시작점은 똑같은데 맞는 게 약간 다르죠? 그냥 쭉 가는지, 가면서 비비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걸게 되면 얇아지니까 뒤로 빠진단 말이야. 이거를 잡으라고. 그러면서 스윙이 빨라야 돼. 안 그러면 안 넘어가. 임팩트를 라바랑 할 때보다 두 배는 줘야 돼요. 얘는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더, 자, 더 포물선. 포물선 더 그려서 올려봐요. 걸 때. 중심 앞에 놓고 포물선 놓고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 쭉. 그렇지. 쭉. 자, 제가 스윙이 짧은 이유를 알겠죠? 얘는 길면 안 돼. 오히려 짧고 강하게 확 들어가 줘야 돼. 그렇지. 쭉 해야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지금 공 근데 일자로 날아가는 거 약간 포물선 있어야 돼요. 쭉. 자, 너무 낮죠? 이러면 시합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불안해. 좀 더 안정적으로 넘긴 다음에 툭. 툭. 백도 똑같아, 화랑. 마무리가 없어. 잡아서 끝내야지. 팔이 아니라 몸. 그렇지. 힘쓸 때 여기가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로 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자꾸. 툭. 그렇지. 더 위에서 툭. 그렇지. 중심이 좀만 더 들어오면서. 칠 때 살짝만 들어오면서. 실제로 발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툭. 그렇지. 괜찮아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툭. 그렇지. 아직도 도는 느낌은 없는데 요령은 그게 맞아요. 아까 첫 번째 두껍게 했던 거는 찍혀서 어렵게 오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툭툭 넘겨주는 것도 괜찮고, 대신 회전시킬 땐 지금 하는 스윙에서 두 배는 더 빠르게, 임팩트가 빠르고 짧게 맞아줘야 돼요. 툭. 그렇지. 받친 다음에. 그렇지. 자, 지금 쌤이 하는 건 풀리기랑 똑같아. 타점이, 그죠? 떨어뜨려야지. 라바랑 똑같아. 떨어뜨려야 회전은 줄 수 있어요. 지금 요 타점에서는 이게 다야. 더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떨어뜨려서 돌려줘야지. 자, 리시버 하고. 리시브 들어왔다가 투. 중심이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투. 어차피 안 돌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야지. 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놓고 딱 잡고 투. 아이씨. 들어와요. 그렇지. 나이스. 짧게도 나봐요. 따닥 놓고 투. 빨리 나와야 돼요. 따닥 타. 자, 놀 때도 따닥, 따닥. 따닥 놓고, 그렇지. 뺐다가 들어가야지. 어차피 계속 테이블 위에서 칠 거예요. 일부러 늦추지 않는 이상. 툭, 그렇지. 지금 스윙이 다 마무리가 없다니까. 다 풀어지지 않아, 끝에. 쭉, 더 잡아야 돼요. 봐봐, 순간 이렇게 주는 느낌이 아니라
툭. 더 세워서 시계 보고 톡 대봐요. 시계 보고. 힘 쓰지 마요, 쌤. 툭 대는 거야. 툭. 그렇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올라와요. 안 깎여. 그건 무조건 위에서 거는 거예요. 두 개 다. 톡 놓고 그 다음은 다 위에서. 안 빼면 못 쳐요. 발이 못 잡잖아, 발이. 자, 이런 건 풀린다고 했잖아,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늦출 게 아니라 원래 잘하는 빠른 거 했어야지. 다시. 하! 더 각 많이 세워도 돼요. 많이 세워도 돼. 핀풀의 장점은 커트나 회전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타지 않는다는 거야. 얘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잡아주면 훨씬 나한테 유리하게 오죠.